무벅무벅 무벅선입니다. 오늘은 부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건데 총 414km가 나와요. 일단은 제가 목적지를 장림포구로 정했거든요. 이 장림포구로 정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냐면 새벽 3시 반입니다. 3시 반에 출발해서 11시에 도착이에요. 그러면은 한 8시간 조금 걸린다는 건데 지금 이 시간 출발해서 414km 서울에서 부산 가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Let's go. 뭔가 7월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요즘 날씨가 약간 좀 많이 덥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엄청 심하고 이래가지고 혹시나 오늘 또 가는 날에 비 올까봐 걱정했는데 오늘은 마침 부산에도 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우리 이제 닌자 배 든든하게 한번 먹이고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로 지금 먼저 갈게요. 주유소 가서 이제 닌자를 배부르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색노즐이 보통 휘발유입니다. 차량의 연료탭을 열고 노란색 전지를 열고 차입구에 드리고 기름을 넣어주세요. 쭉쭉쭉. 기름이 조금 있었었는데 6.3리터 들어갔습니다. 네, 기름도 넣었고 이제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 42분 나오네요. 가봅시다. 413km. Let's go. 확실히 새벽이라 그런지 별로 덥지는 않아요. 그래서 훨씬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더울까봐 막 요즘 날씨가 폭염 이래버리니까 그게 더운 게 제일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바이크 타는 거에 있어서. 또 새벽이라 그런지 선선하게 아직은 진짜 탈만한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시원해요. 지금 달리는데 더운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산을,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에 지쳐서 돌아오시는 거 아니냐고. 오토바이 용달로 하고 오는 거 아니냐고.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저한테는 약간 첫 장거리 투어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부산이 거의 대각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부산을 안간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부산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때 갔었고 그후로는 거의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4, 5년 만에 가는 거니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새벽 바람이 진짜 진짜 좋네요. 완전 막 시원하고 진짜 하나도 안 더워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더운 거 진짜 답도 없거든요. 그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아마 낮 되면은 해 뜨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전까지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들어가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대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요. 저기 멀리 보이시네요. Let's go! 네, 지금 수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경기도 안성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시간 정도 달린 것 같은데, 아직 340km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꽤잘온것 같아요.
한 70km? 80km 달렸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벌레들이 제 헬멧 실드에 좀 많이 죽어 있어요. 이게 뭐 벌레 무덤? 지금 제 헬멧 앞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지금 시야가 벌레들 때문에 약간 덕지덕지가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이따가 뭐 편의점이나 어디 갔을 때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랬어요.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로인데 저는 뭔가 시골길 도로? 약간 뭔가 시골 냄새 나는 도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평온해지지 않아요? 약간 평온하면서 뭔가 좀 안정을 주는 듯한 느낌? 약간 논멍 이런 거 논 보면서 가만히 있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막 어디지? 이천인가? 거기에 막 논뷰 카페 이런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힐링을 하고 안정을 좀 찾고. 저는 약간 그래서 저는 이런 길이 좀 좋더라고요. 이런 길이 지금 한 11km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부산 도착하자마자 엄청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진짜 부산 하면은 또 해산물 아닙니까? 해산물 먹어야죠. 아, 제 고향이 경상도예요. 경북이고요. 사투리를 가끔 씁니다.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최대한 뭐 사실 뭐 사투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굳이 고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냥 가끔 평화하거나 뭐가 진짜 막 너무 급할 때 막 그리고 막 통화할 때 막 친구 고향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만났을 때 그리고 한 고향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다 급할 때 급하거나 당황스러울 때 가끔씩 사투리를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릴 때는 부산, 뭐 김해, 뭐 이런 데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충북으로 넘어왔어요. 쫙쫙쫙쫙, 충북. 단계별로 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단계별로 봐서 경기도 밑으로 충북,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단계별로 보는 편인데, 충청도면 3분의 1은 오가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은 뭐지 표지판 이런 거 있잖아요. 팻말 동네 그냥 아 이런 마을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이름 또 신기한 마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재밌었죠. 나 어릴 때 그냥 아파트 타고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항상 그 마을 이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마을 이름 보고 만약 이름이랑 똑같은 내 이름이나 내 이름은 잘 없던 것 같아요. 내 이름 말고 막 오빠 이름이나 뭐 언니 이름 그냥 똑같은 그런 마을이 있으면 막 그걸 엄청 웃고 야 너 저기 마을 있다 네 마을 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제일 놀았었죠. 6시인데 해가 다 떴습니다. 아이고야. 여기 휴게소에서 잠깐 쉬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150km 달려서 지금 힘드네.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11시 반 도착으로 미뤄졌어요. 갑니다. 네, 휴게소에서 바이크 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그런 거에 좀 낯선 편이어서. 우후, 렛츠고! 다시 출발합니다. 아, 저 해 뜨면 바로 더워질 줄 알았는데,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릿흐릿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사진 찍기에는 약간 흐릴 수 있겠지만, 바이크 타기에는 약간 좀 좋은 날씨이지 않나. 흐릿흐릿하니까. 별로 그렇게 안 더워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문경 상주 쪽으로 왔어요. 이제 경상도에 들어옵니다. 부산까지는 267km 때 남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지금 거의 3시간 가까이 탔는데 한 150km, 160km 정도 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문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그러시다. 와. 멋있습니다. 저렇게 타고 다니는 거. Let's go! 아,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다시 배 한번 채워줍니다. 나도 밥 먹었으니까 너도 밥 먹어야지. 기름도 가득 넣었겠다.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Let's go! 부산! 기름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주유소가 보이길래 그냥 바로 넣었는데 아까랑 똑같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부산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키로수 123km고요. 11시 16분 도착입니다. Let's go! 달리고 달려서 이제 하만입니다. 하만 66km 남았고요. 후 66km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휴게소 들려서. 편의점에서 잠시 쉬다가 이제 다시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65km 남았고요. 시간은 11시 52분입니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산은 아닌데 여기 진해 쪽이거든요. 마산 진해.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산까지 34km 남았습니다. 시간으로는 한 50분 정도 남은 격이에요. 드디어 부산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적지로 찍은 그 폭우까지는 9km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결국 부산을 보고야 맙니다. 결국에 왔습니다. 와, 지금 진짜 상당히 엄청 꿋하고 약간 기분이 지금 미쳤어요. 홍련해요 약간. 내가 진짜 부산을 왔구나 싶기도 하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지 하는 걱정도 약간 들면서 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내가 부산을 왔어. 네, 부산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찐 부산이에요. 아이고. 하이 부산.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부산갈매지. 부산갈매지. 하이, 바다. 부산바다. 아, 어, 바다 냄새. 너무 좋아. 아, 그 바다, 그 내음 아세요? 바다 냄새 납니다. 어, 여기. 여기가 부네치아라고 불린대요. 아, 장림포구. 부네치아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3시 2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11시 40분인데요. 오면서 주유도 한 3번 했고, 그리고 쉬는 것도 한 3번 쉬었어요. 그런 거 계산하면은 한 쉬는데 1시간 썼다고 생각하면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한번 둘러보고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Let's go!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뷰가 아닌데 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영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영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장림항 여기가 장림포구 여기가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뭐 그냥 상권으로 치자면 죽은 상권처럼 보이거든요. 뭐 문 열려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5천 그건가? 아, 뭐 판매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볼거리가 없어서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진짜 신호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계속 걸리네. 아니 13km인데 막 시간이 40분, 50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13km가 이만큼이나 걸려? 했는데 저렇게 신호가 많다면 야 이해가 되네요. 그럴 수 있지. 저 이제 1km 왔어요. 아까 출발한 지가 벌써 한 20분 되는데 이제 1km 왔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부산 거의 서울급인데요? 막히는 수준이? 와 진짜 교통체증 장난 아니다. 와 진짜 힘들다 여기. 와 부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약간 평지에서 막히는 건 괜찮은데 또 여기는 거의 다 오르막이어서 계속 너무 힘든데? 대박 부산! 저기 바다 보이시나요? 맞죠? 와 진짜 부산에 왔습니다.
밥을 먹고 카페로 갑니다. 영도에 있는 카페로 갈 거고요. 카페 갔다가 조금 쉬고 그 다음 숙소로 들어갈 겁니다. 아니 거기 바다 앞에 해녀촌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쉬운 건 혼자 가면은 이거를 따로 이제 적은 양을 못 시키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신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바다 앞에서. 그게 진짜 큰 메리트가 컸던 것 같아요. 카페를 갔다가 이제 숙소로 들어갑니다. 3시 체크인이어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조금 쉬다가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숙소로 갑니다. 숙소 남포동 쪽이라서 영도에서 이제 남포동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아까보다는 많이 날씨가 좀 덜 더워졌어요. 아까가 진짜 그냥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진짜 더웠거든요. 저는 이제 영도다리를 지날 줄 알았는데 지금 보여주는 내비에서는 조산대교를 탑니다. 처음에 여기 영도다리가 생겼을 때 아무튼 다리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다리여서 그거 보러 그 중학교 때인가 체험학습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체험학습을 여기 부산으로 왔었어요. 기차 타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영도다리 열리는 거 보고 그랬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때 처음 이제 막 생겼을 때. 영도대교를 타는 줄 알았으나 부산대교로 갑니다. 숙소까지 2.4km 6분 남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잠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더워요. 한 30몇 도? 사실은 이거 바람 막이를 벗고 그냥 토시만 하고 싶었는데 팔 타기 싫어가지고 다른 거 싫어해서 근데 이 바람막이를 다시 저기 가방에 넣자니 넣기 위해서 저걸 다 분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언제 또 분리해서 이걸 벗냐 그냥 참자 이랬는데 너무 덥네요. 내일은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교로 갑니다. 우후. 야, 부산. 부산이네요. 역시.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안녕. 네, 부산 밤바리를 하러 갑니다. 부산에서 밤바리는 처음인데요. 네, 송정해수욕장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부산 분들이 밤바리를 많이들 하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빠질 수 없지 이런데 저도 부산 송정해수욕장으로 밤바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라이더 분들께서 오셨을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막상 마주하면은 한마디도 못하긴 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항상 라이더 분들 보면은 좀 반가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래도 같은 라이더니까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부산의 반발이. 사실 낮에 부산의 경험 해봤을 때 차가 많이 막히고 교통 체증이 좀 있는 편이어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밤에는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송정 찍으니까 22km인데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나옵니다. 막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부산이 처음이라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와 여기 이쁘다. 호텔인가? 호텔이네요. 코모도 호텔. 이뻐가지고 놀랐습니다. 휘발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 캡을 열고 노란색 주유권으로 주유하세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시각에도 제법 차가 많이 있네요. 그래도 아까 이 시간대가 낮보다는 진짜 훨씬 타기 편한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이 반으로 준 것 같아요. 아까 진짜 너무 심했거든, 낮에. 진짜. 이게 오늘 안에 갈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타지. 너무 타지. 완전 타지. 부산 하면 또 부산의 밤이 또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부산 야경. 야경 이런 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 부산의 야경 막 기다리라. 내 간다. 제가 갑니다. 부산 야경. 왠지 거기 해수욕장 송정 가면은 바이커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부산 구석구석을 누려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부산을 그래도 꽤나 많이 와봤던 편이긴 하지만 약간 갔던 데만 가고 왜냐면 교통수단에 제한이 있어버리니까. 근데 바이크가 있으니까 구석구석 계속 뭐 이런 데도 있었구나 막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와, 낮이랑 지금이나 변화 없는 건 신호는 진짜 많네요. 와, 그 신호에 다 걸리는 사람? 나. It's me. 와, 차 진짜 많아요, 부산. 와, 부산의 밤은 장난 아니네요. 다들 밤에 나오시나 봐요. 무슨 차가 이렇게 많아. 순간 진짜 강남인 줄 알았습니다. 강남은 밤이 돼도 차가 많거든요. 와, 이렇게 또 신호 걸려? 와, 장난 아니다. 야, 진짜 부산에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 와, 존경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타지? 일단 오르막이 너무 많고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해요. 스쿠터가 제일 편할 것 같고요.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아, 또 신호 걸렸어. 와, 부산은 신호의 지옥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아, 쉽지 않다. 이게 좀 뚫리는 건가? 약간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진짜. 아니,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이렇게 예쁜데. 와. 나도 해수욕장 가고 싶은데. 차 너무 막히잖아. 와.
바크렌전 줄 알았는데 벤츠.. 벤츠? 와 완전 클래식하다. 이 정도면 나는 오늘 신화의 여신이다. 제가 맨 앞에 선 케이스가 오늘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았었거든요? 너무하네. 내가 다 걸리네. 15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5km. 5km가 15분이면 또 얼마나 막힌다는 거야. 지금 약간 한 블록 가고 신호, 한 블록 가고 신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발 신호 좀 안 걸리자 이제. 또네. 미친다. 신호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진짜. 어 바다 냄새 난다. 아 이제야 좀 뚫리는 기분이에요 진짜. 응 송정이다. 오 송정. 오 송정. 바이크 라이더 분이 인사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약간 없던 상태입니다. 와 무슨 이게 될 수가 없구나. 될 곳이 이게 다 라이더 분들이신데 될 곳이 없구나. 여기도 라이더 분들 바이크가 많네요. 될 데가 없는데? 다들 인사를 해주십니다. 너무 좋으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여러분. 뒤돌아서 신호 인사해 주셨다. 기분 좋아졌어요. 모니터 해주셨어요 저한테. 저 엄지 따봉 해주시는 거. 엄지 따봉을 받았습니다. 투카티 타시던데 멋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청사프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 찍으면 예쁘겠어. 지금 광안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다 이게. 너무 예쁜데? 와 지금 새벽이래. 그러니까 12시 반인 가까이가 됐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쳤다. 와 너무 예쁘다.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반발이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부산이 사람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숙소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다시 부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아침을 하고 하긴 좀 그렇고 낮이에요. 네,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낮이고. 네, 오늘 다시 또 서울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부산을 어제 이제 낮에 와서 밤바리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늘은 다시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코스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약간 좀 둘러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장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갈 거예요. 해안도로 조금 살짝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항에 있는 해동연구사 그 절이거든요. 여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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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해요. 그래서 해동연구사로 가서 구경 좀 하고 그래서 점심도 좀 먹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동연구사로 갈 건데 여기 남포동에서 지금 23km 나옵니다. 23km 나오고요. 그리고 1시 38분 1시간 18... 아, 어제 악몽이 또다시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부산은 교통체증이 또 오늘 또 어제만큼 그만큼 또 막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뜨는 거 봐서는 상당히 덥습니다. 부산의 낮은 역시 덥네요. 어제 밤바리 하면서 왔었던 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익숙해요. 여러분 또다시 신호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또 신호야. 하이 부산. 어제도 왔던 곳이다. 하이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여기 어제 지나가서 보니까 야경이 야 끝장 나더라고요. 하이 바다. 헤이. 와 이제 살 것 같다. 시내를 살짝 벗어나니까 훨씬 살기 좋네요. 아 맞아요. 기장하면은 꼼장어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꼼장어 집이네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아빠가 꼼장어를 좋아하셔가지고 가족여행으로 기장에 꼼장어 먹으러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00m? 아 진짜 1시간 한 20분 달린 것 같아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부산 시내를 관통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부산 해동연구사 갔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무슨 밥을 먹을 거냐? 이런 더운 날씨에 완전 찰떡인 물회를 먹을 겁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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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물회를 마실 겁니다. 아 마실 거래 먹을 겁니다. 제가 물회를 진짜 좋아해요. 특히나 이렇게 여름에 덥고 입맛 없을 때 약간 상큼하고 시원한 물회 먹으면 진짜 좋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입맛이 없고 이런 건 아닌데 너무 더워서 그래서 물회를 저는 꼭 지금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물회를 먹으러 가고요. 기장에 물회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침구이네. 여기다 지풍물회. 네 방금 점심으로 시원한 물회를 먹고 이번에는 죽성드림 세트장 영화 세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드림이라는 영화인가? 드라마를 찍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약간 살짝 해안도로 타고 그 세트장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산을 떠나겠습니다. 아 좋긴 좋네요 진짜. 부산 밑에서 초입부를 갔다가 이제 완전 부산 끝머리 위쪽 끝머리로 갔다가 지금 저는 갈 겁니다. 아 길 이쁘다. 뭔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여기 시원하네요 진짜. 아 바다다. 아 저긴가봐요 그 유명한 죽성 드림. 와 이쁘다. 저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인기 도시로 안 들어갑니다. 와 대단합니다. 사이클도 좋네요. 인기 도시 어떻게 이리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한번 와보고 싶어요. 어때요? 우와 대단합니다. 와 멋있다. 여기 전부 다 북도로 이리 왔을까요? 아 북도로 왔어요. 조심조심해요. 멋있습니다.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밥 먹자.
이제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오늘 안 더워서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더웠으면 이렇게 못 달리지 힘들죠. 와, 날씨가 흐려가지고 감사하네요. 딱 달리기 좋은 날씨. 선선하고 지금 바람 엄청 불고 진짜 시원합니다. 아우. 기름도 빵빵하게 채웠겠다. 이제 395km 남았습니다. 시간은 조금 늘어났고요. 네, 395km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내려올 때는 고령, 창원, 그 다음에 뭐 그 마산, 진해 이런 쪽으로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제 고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천, 경산, 대구 이렇게 지나갈 예정이고요. 백으로는 처음으로 고향 땅을 밟아보는 순간을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이더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너무 반갑게 팔을 번쩍 끌어주셔서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순간 너무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같이 흔들었네요. 라이더분들 좋아요. 뭔가 라이더분들은 뭐랄까 바이커들끼리는 그 유대관계가 뭔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약간 멀리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 너무 좋아. 지금 울산 태화강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50km 정도 달렸고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6시간 반 넘게 6시간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태화강입니다. 철새들이 많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네, 태화강입니다. 태화강 이제 경주거든요. 저 멀리 풍력 발전소도 이렇게 있고 너무 좋다. 풍경 미쳤다. 와 여기가 연꽃밭이네. 의도치 않게 경주 투어를 하게 되고 있네요. 와 이렇게 바이크 투어 가능한가 봐요. 오, 니키도 있고 베스파도 있고. 어이구야. 저는 지금 영천 그리고 경산 제 고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고향으로 왔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시간은 7시예요. 그 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고향 친구랑 저녁을 먹고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동네 오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반갑기도 하고. 여기다 여기다가 세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거 다 썼다. 갈게. 아이 친구랑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집까지는 290km 남았고요. 290km 남았고 1시 18분 도착 예정입니다. 벌써 밤이 좀 어두워지고 있어서 후딱후딱 가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약간 우리 동네까지 오게 된 거죠. 내려갈 때는 부산의 왼쪽 부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올라올 때는 부산의 오른쪽 그 기장 쪽이 있었다 보니까 길을 이쪽으로 안내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지 않게 고향 나들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지유소가 보이는 즉시 이제 다 기름을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밤이기 때문에 주유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름 타이밍이 안 맞아지면 진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주유소가 보이면은
기름을 그때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계속 좀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설산 가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길을 좀 벗어나도록 최대한 달리곤 있는데 비도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반팔밖에 안 입은 상태라, 좋지 않네요. 제가 바람막이도 지금 넣어둔 상태여서, 비가 피부에 바로 닿다 보니까, 지금 긴장이 나갔고, 아프고, 춥고, 자, 최대한 이 비가 이를 벗어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0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달려서 도착을 했는데 비 맞으면 자꾸 손이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네, 지금 시간은 1시 15분이고요. 새벽 1시 15분이에요. 주유랑 자세한 그 추가 사항들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젖어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 투어 1박 2일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